정말 오랜만에 귀여운 영상 찍게 되네요. 제가 귀여운 영상 뭐 저번에 키웠던 캐릭 143레벨 전부 찍기로 좀 목표를 잡고 저번에 사수로 시작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자객을 키우다가 현타 와서 접었습니다. 141레벨까지. 근데 왜 다시 기원을 켰느냐? 뭐 몇 년간 서버렉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업데이트도 없고요. 신지역 업데이트도 없고 항상 뭐 제가 기원 한창 할 때는 이제 업데이트 해주겠지,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지, 더 나아지겠지 하고 버텨왔었는데 뭐 제가 만렙을 찍고 흥미가 좀 잃어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기운을 적고 뭐 몇 년간 게임을 방황하면서 결국은 오늘 귀혼. 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 방송을 책임져 주었던 그 기운을 오늘 제 계정을 보내주려고 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장례식이죠, 장례식. 제 모든 캐릭터 삭제를 할 거고요. 제 말레 캐릭터 포함해서 모든 캐릭터 삭제를 할 거고 이제 실시간 아니어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주작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캐릭터 한 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삭제 다 됐을 때 그 녹화도 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쯤에는 모든 캐릭터 삭제한 인증이 있을 거예요. 아, 일단은 캐릭터 삭제하기 전에 제가 그때 받았던 이런 무한 귀걸이, 뭐 암흑의 반지, 고령 목걸이 이런 건 누구한테 주지 않고요. 그냥 같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삭제가 되면 뭐 제가 템을 다 정리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청자분께 받은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안 팔았던 것 같고요. 뭐 기온으로 뭐 판 적이 없어요, 제가 기억하기로. 뭐 다른 게임은 이제 제가 질렀던 거는 좀 정리를 했었던 게 있는데 기온은 제가 기억하기로 누구한테 줬으면 줬지 회수한 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캐릭터 삭제할 때 같이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한테 줄 시청자도 지금 취지직 이제 단위 송출로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삭제를 하는 거라서 뭐 이제 보는 사람도 이제 귀여운 시청자 중에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주기가 좀 마땅치 않고요. 바로 삭제를 해볼게요. 이 상태로 삭제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삭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뭐 캐시템 같은 것 때문에 삭제가 안 되면 뭐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. 일단 바로 정리해볼게요. 실시간으로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이 게임에 미련 가지지 않기 위해서 삭제할게요. 일단 제 말레 캐릭터부터 삭제하겠습니다. 엔게임 아이디. 잠깐만요. 엔게임 아이디는 노출되면 안 되니까. 일단 캐릭터 삭제는 3일이 걸린다 하네. 캐릭터 삭제는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 3일 이내에는 접속하면 삭제 취소 가능하고요. 이제 아마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될 겁니다. 일단 삭제. 제거 말레 캐릭터 지금 삭제 예정이죠. 따로 아이템 창 안 비워도 되네요. 하나하나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엔게임 아이디 다 입력하고 전부 다 삭제된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, 전부 다 삭제 버튼 눌렀고요.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군사, 이제 맘루크, 마기 다 삭제 눌렀죠. 그리고 예니체리, 말레 무사 제 본캐 삭제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규객, 자객이죠. 141까지 키웠던 거 지금 삭제 예정. 이제 표사, 사수도 삭제 예정. 보인도 삭제 예정. 펠수도 삭제 예정. 이제 버섯고 90자이도 삭제 예정인데 얘가 제일 레벨이 낮은데 그냥 삭제 예정 눌렀고요. 얘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찍는 도중에 또 튕겨버리네. 와, 마지막까지. 아무튼 얘를 남겨놓고요. 이제 다 삭제된 걸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얘만 남아있으면 이제 그게 인증이 되겠죠. 그리고 얘 그때 얘 들어가서 템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다 싹 다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2월 11일 8시 11분에 이제 삭제가 되니까 이제 2월 11일 8시 11분 이후에 방송을 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증 녹화를 하고
그렇게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접속을 했고요. 캐릭터 삭제가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잘 됐네요. 모든 캐릭터 다 삭제가 됐고 메인 캐릭터 하나만 남았습니다. 이 캐릭터 안에 어떤 아이템 있는지 한번 보고 삭제하도록 할게요. 아, 끝날 때까지 이렇게 튕겨버리네. 다시 접속을 합시다. 이제 접속을 했고 대충 어떤 아이템들이 남아있는지 보고요, 얘도 삭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상 모든 캐릭터가 삭제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얘를 삭제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고 별거 없죠? 현자의 귀걸이도 있었네요. 뭐 이런 거 있고 뭐 재령템들 있고요. 그리고 뭐 캐시 아이템, 뭐 보관함에 뭐 별거 없죠? 뭐 대충 이렇게 있고요. 다시 돌아가서 맞아 캐릭터 삭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캐릭터 삭제로 돌아왔고 이 녀석도 삭제를 눌렀습니다. 이제 귀여운 내 모든 캐릭터를 삭제를 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. 이 캐릭터 외에는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. 아, 이렇게 귀여운 마지막 영상을 이제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정말 재밌게 했고요. 이제 귀여운은 추억으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귀여운 정말 재밌었습니다.